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세구에서 제보드 리는데, 네네. 네, 안 그래도 목요일 날, 네. 아, 이거 제가, 이거 헐것 같나 싶었는데, 그것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이거 표범인데요. 제 눈으로 본 거는요. 저거, 저깁니다. 언제? 목요일 저녁입니다. 13일입니까? 그럼 그때가. 2020년? 아, 그렇죠. 올해죠, 올해. 올해 가니까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네, 그렇죠. 2월 13일, 저녁 2월 10시 13일. 반이고요. 저녁 10시 반이요? 예, 저는 오토바이 타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 가는데, 처음에 뭐 이거 부셔부셔거리길래, 오토바이 옆에서. 타고 가는데요? 아, 그렇죠. 그 오토바이 소리하고 그게 안 들릴 텐데.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담배 피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지워놓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담배 잠깐 피우고 간다고, 그 네. 피자 가방에 켜놓고 딱서 있는데, 네. 부셔부셔 소리가 들리길래, 아. 아, 뭐, 고라니인 같다. 네. 저는 그냥 그래 생각했는데, 그저차 도로가 몇 차선이에요? 하니까, 1차선밖에 안 되죠. 왕복, 그냥 2차선이. 그게 다죠. 그냥 산길입니다, 산길. 지방 네. 아, 이제 영천 왔으니까 쉬야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담배 한대딱 물고 있는데, 부셔부셔 소리 들리는 거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표범인데요. 강아지보단 크더라고요, 꼼꼼하지 않았어요? 훨씬. 네? 꼼꼼하지 않았어요? 예, 껌껌하진 않았는데, 그 무늬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 바로 시동 걸고 갔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네. 네.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풀을 이렇게 으익하고 있더라고요, 풀. 풀을. 예, 저 고라니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근처에 가볼라 했는데, 네. 그게 표범입니다. 분명히 표범입니다. 제가 물증이 없어서 가지. 이빨로 막 이렇게 막 뭐야 뭐 그냥 풀 뜯어먹듯이 막 크크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쫄아가지고 바로 이제 시동 걸고 갔거든요. 저북 땡겨갖고. 예, 담배도 그때 바로 버려버렸어요. 걔가. 근데 그냥 이게 그래서 남자한테 얘기하면 무슨 네? 소리 이렇게 으르렁 거리지 않아? 아니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냥 풀만 으익 하고 이제 제 쪽으로 딱 보는데 그 이제 불빛만 딱 보이고요. 눈에서 나오는 눈빛 있잖아요. 고라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만 딱 보이길래, 처음에는 내 고라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똥골뱅이가 이렇게 딱 보이길래,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가가 이제 풀을 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네, 예? 풀을 물고 있다고요? 아니요, 풀을 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뜯어먹는 것처럼 막 흙하고 있더라고. 고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네. 예. 그때 제가, 저, 뭐야, 왜 그럴 수도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봉화에 저, 백두대간 수목원인가?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호랑이가 그두 마리인가 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르는 거야. 그 가도 또 극하더라고. 근데 그거랑 딱 비슷하더라고. 근데 호랑이는 아니고요. 분명히 표범입니다. 그 무늬를 예. 봤어요? 네? 무늬를 이렇게 꼬무꼬무턴 게 보셨냐고. 그게 뭔 말입니까? 무늬가 이제 아, 그 무늬. 아, 똥골뱅이니까 그 누가 봐도 표범이죠. 한 예. 크기가 어떻게 느꼈어요? 네? 크기를 얼마나 이렇게 봤는데? 크기. 우리 집에 그 진돗개보다 좀더 크세요. 예, 백구보다. 근데 안 움직여요? 그냥 풀에서 가만히 있어요? 예, 그냥 그렇게 막 뜯어먹고 있더라고. 꼬리도 길더라고, 그거. 딱 봐도 나는 처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갖고 남들이 그렇게 딱 하면 난 분명히 미친놈 소리 할 낀데, 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좀, 아, 좀 어쩌더라더라고요. 그거를. 아, 캐갖고, 이거, 딴 사람한테 말하면 또, 저도 비슷한 취급받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파도 타기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인순난 서장님? 네? 뭐라고 예. 네. 다른 사람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와, 니 진짜 헐것 봤다. 살쾡이 이런 거 봤다가, 야, 그 고양이 말한 거를, 야, 그 내가 왜 쪼냐고, 그거, 살쾡이가 도망가지. 야, 근데 요번엔 내가 쫄았다니까, 씨, 하면서. 그거는 누가 봐도, 야, 씨, 그 표범인데, 누가 봐도, 난 처음에 동물원에서 나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 동물원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쪽에? 대구 달성공원 말고는. 예, 그저 동물원에서 본게 다인데, 이게 왜, 이런 데 있나 싶어가지고. 아, 그 무서웠다니까요. 사진 찍고 싶었는데, 이게 오토바이 타고 왔으니까, 이게 도저히 무서워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동 바로 그거 간 거예요, 저는. 도망가지도 않고 있어요? 예. 도망은 안 갔어요. 아, 그거 하나 찍을 걸 그랬다. 아, 그걸 찍었으면은 진짜 그게 대박인데요. 아, 이거 제가 무서워서 못 찍겠더라고, 그거는.
도저히. 그래서 어디 그 보고 나서 누구한테 뭐 전화나 하고 뭐 그랬었네? 아니요, 안 했죠. 집사람한테만 얘기했죠. 그 집사람이 아예 그 자기 뭐 멧돼지나 뭐 그런 거 봤다. 아, 근데 멧돼지 그런 거 구분 뭐 하겠나. 그 시골에 사는데 제 고향이 신령이거든요. 지금 저 예. 그남이 어떻게 되시죠? 이성광입니다. 이성 광. 광 연세는? 네네. 올해 33입니다. 33. 네네. 집 주소는 어디쯤에? 대명 5동에 있습니다. 대구, 남구. 남구 대명 5동. 네. 남우동. 예, 네, 그날도 이제 그 저녁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이제 밤에 그냥, 오토바이 안탄지 오래돼갖고, 그냥 라이딩 겸, 그냥 반발이 겸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9시에 딱 출발해갖고, 대구에서. 그 이제 수태 꼬갈락 하다가 이제, 아, 요즘 영천을 한 바퀴 돌아야겠다, 캐갖고, 이제 그 신령으로 해갖고, 그한 바퀴 돌고 오려고. 갔는 건데, 와, 그때 그 쫄아가지고, 와, 지금 얼마나 시계 땡겼는지, 그 밤에. 와. 이게, 딴 사람한테 말하면 분명히, 이게 집사람도 그렇게 푸는데, 대박. 친구도 또 당연히 헛것바닥 하고, 표범은 네. 있는데 아. 이제 그놈이랑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지나간 거냐 이제 불빛에 우리 네. 되게 지어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엎드려 그렇죠. 갔단 말이죠. 그렇죠. 생각하는데 안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지도 몰랐지, 저는. 예,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부셔부셔 걸리길래, 아, 고라닌가 딱 하고, 저는 뭐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담배를 그냥 바로 불 붙였다고. 근데 이제 뭐 부셔 계속 막, 크크크 하면 뭐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 이게 풀, 막 이렇게 밟는 소리하고 막 뜯는 소리가 비스무리하게 나길래 이게 뭐고? 하면서 이제 딱 봤는데, 그때 쫄아붙다니까요, 보고. 그러니까 이게, 메타로 따지면 한 10m 남짓 거기서 본 거라, 저는. 근데 이제 어둡진 네. 않았겠어요? 어둡죠. 근데 아, 가로등이 그 어둡네. 길목에는, 그 길목에는 가로등이 그 전구색으로 써요. 가로등 불빛에 예. 네. 보였다 이거죠? 가로등 불빛이 아니고 제 눈이 정확합니다. 물증이 없어서 가죠. 물증이 없어서 가지. 제 눈이 정확하다고요. 가로등 불빛에 비춰진 건 아닌데, 그 밝기로 인해가지고 그 어둠에 그 이제, 저도 이제 야간에 그 시야가 좀 적응된 상태였고, 그때는. 네. 오토바이 계속 타보니까, 저녁에. 그걸 하는데, 그 안에, 와, 그 푸드도 먹고 있길래, 와, 씨, 하면서 쫄아갖고. 와. 길에서 한 얼만큼 여기 떨어져 있어요? 저희 집에서요? 아니, 길에서 이렇게 그산 위에 쪽에 이렇게 어우, 위치가. 사방이 다 야산이거든요? 아, 야산. 네, 그 우측에 또 야산인데, 그 우측에서 본 거예요, 저는. 길 위쪽은 네? 길에서 이렇게 위에 쪽. 네, 그렇죠. 그러니까, 풀숲에 있긴 있었죠. 네, 그산 딱, 이렇게, 뭐야, 산,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그거 딱 있었으니까. 등산로는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아, 좀 겁나더라고요, 많이. 저는. 그럼 저 혹시 이제 그 예. 위치 있잖아요, 위치 그 네. 주소나 뭐 이렇게 지도에다. 아, 지도에다가, 네, 그거 그렇게 네. 표시해서 나를 한번 보여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는 아니, 아예. 보기 힘든 거거든요. 예, 네, 하니까, 와, 개보다도 더 크고, 9시 와, 정도요? 네? 9시 정도예요? 예? 저녁 9시 정도? 아니요, 10시 반요. 10시. 9시에 대구에서 출발한 거고, 예, 네, 제가 쉬면서 갔으니까, 그때 이제 담배 핀다고 잠깐 세워놨던 거거든요. 어차피 차도 없고 하니까. 아, 그거 한번 그냥 저 스마트폰으로 찍을 걸. 근데 제가 이거 찍고 싶었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땡기거든요. 바로 사진 찍고 싶었는데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가 또 많이 놀랐어요. 그날. 와 집에 와갖고 잠도 안 오고 아니, 그 그날. 있긴 있는데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표범 그 저기 영양 쪽에서도 그 파출소 소장이 본 얘기 한게 있어요. 아 파출소 소장님이. 네네. 헐, 아, 영양도 저 자주 가거든요. 거기서 그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걸 떠들게 봤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그 밤에 또 그걸 보셨네. 아, 카이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근처 가니까 무늬가 허연데 이렇게 꼬물꼬물대요.
아니 저 노랗죠 좀 살짝 근데 털은 아니 그저 불빛도 없는데 어떻게 노랗고 그렇게 아 그래도 이게 무늬하고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제가 바로 쫄았다니깐요 제가 웬만하면 멧돼지에도 잘안 쫄는데요 근데 와 그거는 누가 봐도 맹수던데요 여기 저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거 제가 막 이렇게 뭐 표범치니까 막안 나오더라고 뭐 신고하려고 경찰서에서 미친놈 취급할 거 없고 백바 뭐 그래갖고 뭐아 이거 뭐 신고할 만한 사람 없나 하면서 호랑이하고 뭐 표범하고 막 고양이 꽈쳐보고 막 해봤는데 그 이제 임순남 소장님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뭐 조사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아 이분한테 차라리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전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게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이거 거짓말이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나니까 저도 믿어야겠더라고 아, 누가 봤다 그러겠죠. 하거든요 예. 이제 자기가 보지 않으면 다저 헛소리라고 그러거든. 예, 그, 뭐, 네. 많이 이런 저 고라니 같은 걸 잡아서 네. 그 참나무 같은 데 이렇게 가전기에다 올려놓고 그러는 게 많아요. 아, 왜 거기다 올려놓지? 그게 이제 새끼 데리러 가든지 네. 데리러 오기 전에 누가 먹을까 봐그 나무에다 아, 그렇구나. 올려놓는다고. 네, 그렇죠. 이런 다른 짐승들이 그런 거막 죽어 있는 거 있으면 막 뜯고 막 그러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이제 어디 새끼 있으면은 거기다 얹어놓고 새끼 또 데리러 가요. 아. 그래 같이 오면 이제 거기다 내려놓고 같이 먹지. 아, 하여튼, 그날, 본날 이후로 막 표범 쳐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일본 때문에 뭐, 해수구제 정책인가? 그것 때문에 멸종이 됐다 하더라고. 아니, 제가 그 멸종이 본날에, 그 본날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표범 하는 걸 검색해보고, 뭐다 했는데 와 그게 멸종이 됐다라고 그나마 쓰더라고 제가 저도 호랑이 뭐 표범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그 전에 95년도 그때 저 러시아로 갔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로. 러시아까지요? 네,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자꾸만 이제 그 보고 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KBS 글로. 그래서 네네 나도 KBS 기자가 이제 그뭐 똑똑히 본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예 쓸데없는 소리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가서 보니까 호랑이 봐 저게 맞아. 아.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그걸 이제 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범 뭐 이런 게 이제 발자국도 나오고 본 사람도 나오고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 직접 봤으니까 발자국 가는 거는 네네. 뭐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무척 커요 호랑이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러시아 그쪽하고 이제 미국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발표하면서 잠깐만 그쪽을 조사를 하는데 아주 이거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와 이거 하여튼 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제가 이거 호랑이도 구분하고 표범, 슬라손 이런 거다 구분하거든요 그렇지, 뭐 동물원에 가면 알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특징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동물마다 다 구분하는데 와 이게 찍을 엄두가 안 나던데 여기 대구 예 사신다고 그랬죠? 네 대구 삽니다 네 오토바이 뭐저 산악 오토바이 타시나요? 아, 산악 오토바이가 아니고 그냥 투어 하는 오토바이 탑니다. 네네네. 그냥 뭐좀 편하게 타는 오토바이인데, 예, 제가 그쪽길은 좀 자주 다니는 편이고요. 대구에서 갈 때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이제 믿어야겠구나.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면. 예, 저는 있을 거라고 아예 1도 생각 안 하고 아예 가능성도 안 뒀죠. 근데 와, 이거 얼떨떨해가, 와, 그날은. 그런데 어떻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풀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보자마자 일단 도망쳐야겠다 생각밖에 안 아니 그러니까 봤을 때아 이게 표범이다 이런 생각이 뭐에 파박 이렇게 문이요. 무늬가 일단 문이 크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앞발하고 뒷발하고 이렇게 다 앉아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풀을 익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빨로. 예, 네, 보니까 제가 또 그걸 알아보니까 거기 이빨 닦는 거다 하더라고 또. 그게. 네. 아니 뭘 잡아먹으면 이제 그 풀을 먹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풀 먹어서 이 털이 있죠, 털. 털? 그, 털. 네. 그 먹 이제 먹고 나면 이제 털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아, 네네. 그걸 이렇게 집 풀을 뜯어 먹고 그걸 다시 토해내면서 그 털을 같이 토해내거든. 아, 그렇구나. 네. 와, 하여튼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혹시 발자국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냥 얼음표 보면 된대, 그냥. 어. 크기로 봐서는. 이렇게 크기가 그냥 개보다 더 커, 이걸. 이렇게 느껴져. 아, 개보다 큽니다. 큽니다. 무조건 큽니다. 네. 호랑지는 이렇게 늘어뜨리 있고. 예, 그렇죠. 네네네. 안 세우고 있고, 그냥 호랑지도 꽤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네. 맞네, 그러면 전체를. 네? 전체를 뚫어서 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눈빛 때문에 이제 그 실루엣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전박이 무늬하고 그 정도는 뭔데 보이더라고, 크게 하고. 네. 하고 이제 오토바이 시동 바로 걸어버렸죠. 그, 그 자리. 너무 놀라서. 아, 진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래요. 와. 네. 다음에 전... 한번 다시 전화 통화 시작을 내가 그쪽 경험에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별 말씀이죠. 아우, 제가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